한번 그러면 여러분 짠으로 달려볼까요? 와. 이것도 하나 더 주세요. 네, 여러분 이거 바로 먹고 2차로 지금 보드람치킨 왔는데요. 왜 보드람치킨을 왔느냐? 사실 이유는 없어.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이죠. 오, 바로 말하는 순간 치킨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와, 치킨. 아, 보드람치킨이 원래 되게 크네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 짠으로 달려볼까요? 와. 와, 너무 시원하다. 500 하나만 추가해. 한 점 추가해주세요. 네. 500 원샷 타는 여자 처음 봐요. 원래 첫 잔은 원샷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보드람, 보드람 치킨, 보드람 치킨, 보드람 치킨, 보드람 치킨. 뭔가 오랜만에 치맥인 것 같아, 그죠?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 맥주 먹방은 고인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보드람 치킨은 딱 그 보드람 치킨만의 맛이 있어요. 근데 보드람 치킨 광고주님 뭐 하신다고요? 보드람 치킨은 배달보다 확실히 매장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와, 진짜 맛있다. 이번에는 매진이도 치킨 드시고 싶으면 시켜서 드세요. 못 먹어요. 닭배랑 치킨맨 좀 다른 거 아니야? 와, 이거지. 근데 여기 되게 닭다리를 많이 주신다. 닭다리를 4개, 날개를 2개. 아, 한 마리 반이네, 이게. 보드람 치킨은 여러분 한 마리 반입니다. 대박. 나는 닭다리가 왜 이렇게 많나 싶었어. 왜요? 멍청해 보여요? 소음 이겼을 때문에. 소음이요? 이게 봐요? 안 돼요. 그러면 밀어들을 것 같아요. 아, 이럴 때 필요한 거 바로 덕전인데. 하나만 더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킨에 맥주가 약간 진리야. 그죠? 저 예전에 분당 살 때 헬스장 1층이 보드람 치킨이었거든요? 와, 헬스장 갈 때마다 냄새 때문에 진짜 그 온갖 육의 냄새가 보드람 치킨에서 났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 이거 한 마리 더. 맛있어요? 네. 너무너무너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밥 먹고 2차로 치킨집 많이 가잖아요. 저도 그런 느낌으로 온 거죠. 짠!
안 드시고 싶은가요? 다른 부위도 권유해야죠. 헛복사를 나한테 주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응? 뭐야 왜 이렇게 맛있냐? 진짜 약간 옛날 통닭인데? 옛날 통닭보다는 조금 상이 버전?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그러니까? 응? 응? 알게? 맛있는 거 하나 골라오네. 시켜먹었는데 제가 날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날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발라먹기가 귀찮아. 완전히 진짜 인천하고 서울만 있어요. 보드람 치킨이? 안 드세요? 없으세요? 근데 안 먹을 거면 왜 받아간 거야? 네? 도와주고 싶어서요? 내가 이렇게 한 부위 정도 먹어주면 힘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 3종 경기도 아니고.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은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한 마리 더 안 시키겠죠. 저는 희번님 미래 배우자가 궁금합니다. 아, 없을 예정입니다. 근데 같이 칩거인? 동거인? 동거는 아니지만 같은 구역에 거주하는 자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루미, 핫세, 덕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희밤이 밤의 명단이래. 무섭죠? 응. 여기 폭포살도 먹을만하다. 네, 내일은 펜션 갑니다. 지금 식물들이 비가 없어가지고 계속 꽂아고 있어요. 짠! 그거 뭐냐? 어, 그런다. 이것도 하나 더 주세요. 아니요, 휴가가 아니라 제주 일주일 살기 가는데요. 그때 제주도를 한번 털어볼게요. 짠! 그래서요, 거기서 바베큐 파티도 할 거고, 막 완전 다 돌아가네요. 가지 마라. 네? 말, 에스파하지 말라고요? 아니, 아니. 저 혼났어요. 아니요, 뭐라고요?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아무튼 맛있으면 됐지 뭐. 아, 그리고요. 제가 잘하면은 그 8월 달에 아, 보드람 진짜 맛있다. 치킨 같은 서민 음식은 안 많은 편이라고요? 치킨이 왜 서민 음식이죠? 이 한 마리에 요즘 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이거는 서민 음식이라기보단 대중 음식입니다. 누구나 거의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맛있는 치킨. 우리 치킨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욕은 하면 안 돼요. 치킨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발명이 됐을까요? 뼈가 아니 뼈통이 원래 이게 정상인가요? 아무것도
소리.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약간 2차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약간 필수 코스인 치맥까지 먹어봤고요. 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 또 다른 맛있는 먹방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에 보자.